자, 안녕하십니까. 예,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 예, Only One Car. 자, 지난 시간. 저,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주인공 한 남자. 그러니까, 저, 물론 제 별명이 있습니다. 한 교수가, 그, 친구 동료 교수였었는데, 사실 실종을 되었었는데, 그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며칠 전에, 도박장에서 그를 발견했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도박장으로 들어와서는 뭐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 원카드라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간단하지만 예,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이 나왔을 때는 뭐 점프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데 그런 것처럼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저는 1승 1패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지금 일단은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뭔가를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게임 매칭 영상 오늘 진행을 합시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워도 후원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네. 어쨌든 이겨야 한다는 거는 네. 아니까요 저도. 자 행운을 빌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셔야겠는데 이 제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좀 이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진짜 왜 그럴까요? 자 어쨌든 내놓고 내려줘야겠죠? 일단은 원카드 해보셨던 분들이 카드를 다 소진시켜야지 이기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어헐. 이가 나왔다. 3. 일단 쉴드 했죠? 예, 네, 막았습니다. 3 같은 경우 쉴드 할 수 있죠? 예. 네. 퀸이 이제 디펜스 할 수 있고. 다음에. 맞고 자, 그다음에 7번 바꿀 거는 어떤 거 바꿔? 지금 하트로 해볼까요? 예 네. 하트로 해서 네. 이런 같은 거 나오나? 설마 2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아하 스페이드 걸 그러면은 퀸 어쩔 수 없이 내려야겠고요. 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상대방의 패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것도 어렵죠. 점프해 가가지고 결국 또 한 번 더 하겠고 5 나왔고요. 스페이드 걸 근데 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째? 거기까지 아닌가? 자 공격. 에이스 나왔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비등비등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쵸? 예. 아까 그 어제 방송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으니까 예. 5 나왔고 다음에 7 나왔다고 하지만 안되죠? 예. 하트 8.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또 공격적으로 나가야겠네요. 예. 우선은 점프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에이스로 하여금 세 장 없으면 세 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예. 오케이 또 쉴드 했다 이거지.
일단 살려놓고. 아, 지금 클로버밖에 없는데. 퀸이 디펜스 해줄 수 여력은 없을까? 일단은 바꿀 수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 있다고 하죠. 안 되겠죠, 지금은. 예. 오케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다이아몬드 그냥 내놔? 일단 상대가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다이아몬드 내놓도록 합시다. 지금 하트도 없는 상태인 거 봐가지고는, 응. 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하, 역시, 내놓을 줄 알았어. 어. 5와 하트 5. 그러면은, 나는, 바꿔버려야지. 응. 좋았어. 전략을, 일단 전략을 잘 먹혀둔 것 같죠? 예. 점프. 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 장 가져가네. 응. 그러면은, 6.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그러면 나는, 응. 7 내놓고 하트로 바꿔. 어, 하트로. 일단은 하트로 바꿔주고, 어. 그러면서 상대가 만약에 하트를 한 두 장까지 내놓는다면 괜찮죠. 아, 이런 끝났네. 그러면 이건 끝났네요. 예, 끝났네. 예, 됐어. 끝. 예, 됐어요. 아, 자, 2승 1패 어, 기록했습니다. 휴.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일단은 세이브 한 번 더 해주고. 근데 이거 계획은 또 뭐라고 나는 거야? 아, 연습하는 그런 거? 어. 자, 지금 저 이제 화이트 칠 때는, 예, 15개 있죠? 예. 가급적이 한 개만. 어어, 열려, 열려, 취소하고. 어. 아, 지금 하나, 지금 더 배팅 한다는 거, 일단 초기화하자. 어, 다시, 어. 초기화하고. 이렇게, 어. 아, 다행이다. 어. 한 가지 제가 이제 실수 누를 뻔 했거든. 더 배팅 한다. 어. 좀 당황했었는데, 어. 확인. 그 다음 상대는 화이트치 6개. 오케이. 자. 이거 잭도 잘 내야겠는데, 이거, 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잭 같은 경우에, 그쵸? 예. 그러면은, 우선은, 한번 점프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나도 한번 더 점프해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살로 일단은 막아내겠습니다. 아, 막아낸다 하기보다 이제 내려와야겠죠. 예, 나머지 이제는 클로버랑 스페이드, 이게 2대2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 좋아. 그러면은, 잭 한 장 내놓고, 점프. 그러고 나서, 1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상대가 이제 어떻게 내놓을지 이제 궁금하네요. 만약에 클로버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뭐, 승산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승산은 없어.
팔 나왔네요. 예. 그다음 얘 더 이상 없나보다. 어. 이 나왔고 클로버 2 숫자 2가 잘 안 나와주네요. 예. 스페이드 6 클로버 4 그다음 뭐가 나오느냐 5 나오네. 그러면은 오케이 전략 잡으자. 어. 일단 나도 5 내놓고 일단 이렇게 해주고 6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은 조금 세게 가야 할까? 기회를 엿본다 싶으면은 어. 세게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세게 가자. 어. 뭐야 왜 이래?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맞다 맞다. 이거 맞다 맞다. 내가 이거였네. 어 아 6을 먼저 잡았어야 했네. 어 아 아니면은 그 이거 20초 경과되버리면 이거 빨리빨리 하는구나 이게. 아 어쩔 수 없냐. 예 한 번 더 합쳐. 예 어 아니고 아 여기서 또 계속 경과. 어 뭐 나쁘지 않은 수학이었어. 자 조수환이 오죠. 어 아 조수환이가 맞죠. 예 맞네. 어 교수님 아 왔군요. 이진재 선생님 하셨을 건데 어떠셨나요? 많이 보셨나요?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지금까지 쉬엄쉬엄했을 때 보다도 이제 좀 진지해 주셔야 할 겁니다. 어 예약 시간 다 됐어요. 하시죠. 자 예약 시간 다 됐다는데 이제 블랙룸으로 가겠죠? 네. 자 적절히 맞춰놨다고. 얼마 정도냐 블랙룸이면은 어. 블랙칩 10개? 10개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 1억이 된다는 얘기죠? 1억, 예. 한 10억 정도? 어. 아, 1,000억이구나? 어. 오케이, 한번 승리를 해봐야겠죠? 예. 지면 뭐 어떻게 되지 아시죠? 예. 그만큼 위기가. 참, 이렇게 제가 부담하는 편인 만큼 블랙룸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블랙룸에서 당연히 이겨야겠네, 이거. 후. 탑사에. 지금 저는 이제 1,000억 지금 이제 현재 가지고 있던 것도 돈은 없습니다만 예. 지금 일단 물건들 보면요. 예. 화이트치 뭐 있고 예. 지금 화이트치 13개밖에 없죠. 예. 일단은 블랙룸으로 가서 이제 조수하는게 말을 걸어야겠죠. 예. 세이브 해놨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예. 아. 자 준비됐으니까 예. 근데 지금 화이트 칩이 13개인 만큼 지금 신경을 좀 써야겠어요. 그죠? 네. 자, 상대는 275. 실력은 나쁘지 않고 기록 승률은 49.1%. 한 50% 정도 되게 돼요. 예. 네. 한 2승 2패 했으니까. 아까 제가 타임 오버를 안 했으면은, 네. 3승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어, 그러지 못했지, 제가. 어, 실수했니. 자, 어쨌든, GP지김의 100점 100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이 함께하기. 근데 아까 대사를 제가 잘 안 읽었죠? 예. 오씨 블랙룸이라 진짜 예, 엄숙하네. 예. 그쪽이 이치로씨인가요? 맞습니다. 준비하시죠. 와 블랙칩 10개 시작하죠. 자 이 판 반드시 이겨야겠죠? 예. 오케이 일단 펜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킹이 먼저 하네요. 예. 아. 일단은 이렇게 두 개 해서 어. 이렇게 해주고 다음 상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10 나왔고 어.
이렇게. 우선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스페이드 큐는 일단 이제 큐 같은 게 디펜스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 이 나왔고요. 그러면 저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1 내려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저쪽 상대 이제 4개를 카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쉴드 할 수 있을 때 쉴드 쳐줘야겠지만 그렇게까지 못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저는 일단 그 카드 한 장 더 해놓고 어.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가 나오면 좀 위험할 텐데 그렇지? 어. 어어 제발 스페이드 나오라. 3장? 3 클로버 스페이드.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어. 자 3장 내놓 3장 쉴드 칠 수 있나? 없네요. 예. 지금 퀸을 내놓는 것도 그러니까 예. 빠르게 넘어가겠어요. 예. 3장 이렇게 되고 오케이 전 잭 나왔고요. 예. 점프를 하던가 뭐 하던가 했던 듯이. 근데 점프하기에는 지금 좀 애매해요. 예, 조금. 오호 6번 클로버. 그러면은 그리고 일단 한 장 더 할게요. 오케이 좋고 너무 좋고 자 어떻게 나오려나. 아 두 장 넣었네. 4 오케이 그러면은 점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을 내놓기도 어려운거죠. 네. 3장 다 넣는 건 있지 이제. 오케이 점프 그 다음에 킹으로 어택.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어쩔까 아 맞다 그치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어. 막기 하나? 퀸 같은 게 두 개 내기는 좀 어렵나 보네요. 그쵸? 네. 아 끝났네 이거는. 아 이러면 이거 다 잃었네요. 예. 네. 하아 이란 아쉽네요. 예 결국은 아 잠시만요. 자 뭐지 일단은 뭐 다 끝났죠. 예 어차피 제가 졌어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수님 아니십니까? 도 교수님 어 알고 있나봐. 저를 아십니까? 교수님 마시고요. 그 일은 교수님께 불매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알고 있나봐 이 사람이. 이치로 이 사람. 어 그래서 할 말 있습니까? 아 이전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영광했었는데 이렇게나마 만나면 영광입니다. 아이고 그러셔. 아무래도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쵸. 예, 서로 그래 그런 거. 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이쪽에서 교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이 뭐 소문대로입니다. 떠오르고 싶지 않으니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본인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겠죠. 예, 그 도박 때문에 이런 그 자기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이 여기 또 그 교수의 그 친구도 예,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예, 그렇죠. 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같이 식사라도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이만. 저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신종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자 신종이면 자기 친구죠. 예. 글쎄요 신종 교수님도 요즘 뵌 적이 하면서 예, 그냥 가버리네. 일단은 졌죠. 예 어쩔 수 없네. 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크래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예 아
또 크래쉬가 발생했었는데, 예, 걱정 마세요. 뭐, 근데 이거 그, 이, 제작, 이거 그, 이거 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충돌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테스트를 잘 안 했었나 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펜을 이렇게 치고, 팅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역공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10 나왔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저는 뭐 나중에 퀸 내놓으면 되니까. 만약에 7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클로버 나오면 집중하거든요. 네. 이렇게 2 나왔고. 그러면 나는 퀸을 막아내기. 어차피 지금 너 뭐 2장 내놓으러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었지만 일단은 막고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이따 3, 이따 쉴 수 있는 건 일단 두 장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이아몬드 2가 좀 약간 거슬리니까. 예. 5 나왔고, 이제 넘어가. 와, 트리플로 이제 쉴리 칠게 3개나 있네. 와, 그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아니야, 이렇게 살 수 있나?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예상이 빗나갔네요. 예. 자, 너무 안일하게 굴었나 내가. 점프해가지고 자기 턴 넘겼고, 그리고 킹으로 어택. 이건 난 낼 것도 없네. 일단 이 내놓고. 6 내놓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비등비등해진 건 같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숫자 상으로는요. 그죠? 네. 5 나왔고. 6. 오케이. 제가 나왔으면 지금 안 되죠? 예. 네. 이럴 때 9가 나오냐? 점프 뛰어봤자 이따 무의미 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예. 이럴 때 에이스가 또 한 장 더 나오네. 이따 무의미하니까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숫자 6이 나와야 지금 되는 거 하겠죠. 예.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숫자 6이 나와줘야지 못 해요, 지금. 그죠? 예. 이렇게 나와줬고. 일단 숫자 6 내놓고. 자, 이제 상대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제 궁금해지네요. 하드가 나오네. 하드 한 장 가져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장 할 수 있나? 그런데 그거 적용이 안 되네. 원래 에이스 주전하면 4장을 내놨는데, 7. 그리고, 하트 7. 오케이, 그러면은, 5 내놓고. 2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는, 쉴드를 쳐줘야겠습니다. 상대 뭐 내놓을까요? 3 내놓네. 클로버 3.
그런 낭군에는. 자, 다이아몬드 나왔으면 좋겠네. 일단 에이스 나왔고요. 얘도 카드 없냐, 설마? 자, 이게 현재 남은 시간 2분 남았는데. 별로 이렇다 지금 수확을 못 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지금 저는 이제 4장, 저쪽 5장인데, 만약에 저쪽에서 4개 있다면은, 좀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일단 팔 나왔고요. 다이아몬드 타입. 그러면은 나는 이 상황에서 점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10을 내놓으면 되겠지. 자, 1분 남은 상황. 자, 뭘로 바꾸냐? 하트 제발. 오케이, 좋아. 하트 나왔다. 그러면은 에이스. 자, 3장을 내놔야, 없으면 3장 내놔야겠죠. 역시, 됐어! 이렇게 해주면은, 끝! 됐습니다. 하하! 자, 이렇게 하면은, 블랙칩은, 블랙칩 10개는 제 수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뭔지 안 열리길 빌하겠습니다만요. 뭐지? 뭔가 떨어지지, 뭐죠? 행운의 은빛 팔찌를 얻었네요. 어떠한 용도 쓰지 몰라요, 뭐. 저한테는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화장실에 뭐 욕조까지 진짜 제대로 고급지게 해놨어. 이제 VIP답게. 와, 대단하네요. 예. 화장실도 있고.